그렇죠. 아, 기미와 기미. 검버섯도 또 생길 수 있다고 해요. 피부가 건조한데 기미와 검버섯이 생긴다. 조금 의아하지 않나요? 많이 의아해요. 네. 자외선 때문에 생길 것 그러게요. 같아요. 맞아요. 자외선 때문에 생기긴 하는데 피부가 건조해도 생길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피부가 건조하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노화가 가속화된다. 주름이 많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주름이 생긴다는 거는 피부 진피내 콜라겐이 많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콜라겐이 많이 없어지게 되면 피부 안쪽에 그 그물망 같은 촘촘한 것들이 네. 굉장히 헐거워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 자체도 많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외선에 대한 침투가 이제 심해지면서 기미 검버섯도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내가 나이가 들면서 주름만 많이 생기는 게 아니라 기미 검버섯도 나이가 들면서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미 검버섯을 예방하기 위해서 건조한 것도 예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근데 유독 검버섯은 어르신들이 많이 생겨서 네, 어르신들이 그냥 아유 받아들여야지 이러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네, 검버섯이 이렇게 나이 들면 많이 생긴다고 그래서 별명이 있잖아요. 별명이 뭐예요? 저승꽃이라고. 네, 저승꽃이라는 무서워. 무서운 별명이 있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은 검버섯이 많아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젊은 분들도 자외선을 많이 쐬면은 검버섯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검버섯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때가 있어요. 중년 이후인데 검버섯이 갑자기 늘어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검버섯에 염증이 생기거나 딱지가 진다면 피부암일 수가 있지만 이 검버섯이 발진 형태로 쫙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에는 내부장기의 암의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네, 특히 위암, 유방암, 대장암의 경우에 이런 증후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나이가 많아져서 검버섯이 많이 생겼다고 그냥 미용상의 문제라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갑자기 수가 늘어났다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좀 더 깊게 받아보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나 조금 많이 요즘 와서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지금 아, 왜? 나 갑자기 이 얘기 들으니까 아, 얼굴이 아니고 몸에 몸에요? 몸에 검버섯이 늘어도 좀 의심을 해야 돼. 어떻게 뭐 보여줄 수도 없고 진료를 받아보시는 거 그래 병원 가봐요. 저 일단 또 저기 술부터 좀 단계별로 술을 좀 줄이시고.